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바다에서 수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을만 되면 제철 음식이 바로 전어를 제가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전어 같은 경우에는 자산어보랑 임원경제지 난원어복지에도 많이 실려있는 이 전어를, 이 유명한 전어를 한번 잡아볼 건데,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채니 형입니다. 네, 오늘 채니 형님이랑 하이 여러분 황입니다. 네, 황님이랑 오늘 함께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투망 라이프 동호회에서 조금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투망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밑밥을 뿌리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헤엄치는 거를 본 다음에 이제 던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위에서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양에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외양이어서 해도 되는 곳이랍니다. 아, 근데 오늘 파도가 세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한다. 근데 사실 파도가 셀 때 투망을 치세요. 원래? 네. 왜 물고기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 도망가니까. 네. 아, 던져보라고요? 저 방금 던졌는데 도리님이랑 비슷하다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지고. 아이, 뭔 소리야. 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형님. 저 탐원형이라도 빼줬거든요. 그나물에 그밥이라도. 던져보세요. 아, 내가 이겼다. 왜? 내 거 못 봤죠? 나중에 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뭐야, 보여줘. 어, 여러분 잘 던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30분째 대기 중입니다. 아예 안 던지시네요, 우선은. 근데 여러분들, 전어는 어디에서 하냐면은 이렇게 민물이랑 바다가 만나는 바로 이런 기수 지역에서 전어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어 말고도 숭어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기수 지역에서 많이 투망으로 잡히고 합니다. 오이, 또 이거 학꽁치 머리인데? 이거 아간벌레 있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아간벌레 없네. 어, 뭐야, 아간벌레 있다. 와, 와, 이게 아간벌레. 아간벌레 나왔어. 과연 나올지. 과연 던지실지. 오! 와, 고기가 안 보이죠? 아, 오늘 파도가 너무 세서 그런가? 아, 이거 없네. 아유. 자, 두 번째 투망 던졌거든요. 어? 왜, 왜? 그냥 해봤어요. 어, 어, 뭐야, 이거 뭐, 거짓말, 껴있네. 뒤에, 뒤에 엉덩이, 엉덩이. 멸치인가? 엉덩이에 멸치가 있다고요? 아, 엉덩이래. 어, 뭐야? 진짜 껴있다니까?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전어인데? 전어. 아니, 아닌가? 아, 아니네. 아니죠.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뭐야, 이거? 피레미. 네, 바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를 지금 전어를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경에 이제 굉장히 지방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도 좋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2주 뒤에 올라고 했는데 또 어제 저녁에 저녁 먹다가 한잔 해가지고 자고 가자고 했다가 또 아침에 또 일찍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좀 지금 던지고 있는데 안 나왔죠? 네. 아이고. 자, 여러분들 2차 도전입니다. 보이세요? 오!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물속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 뭔가 나왔는데? 진짜 뭐야? 붕어네. 아, 진짜 붕어네. 황님, 그때 잡으셨잖아요. 잡았죠. 9마리 원킬 했죠. 기억을 더듬어서. 근데 그때 70번 던져서 9마리 잡았는데. 오늘 80번 던져주세요. 알겠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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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오! 한 50점? 네, 기대 안 되고요. 네, 기대 안 되고요. 없다. 자, 이번에도 빵님이 던진다고 해요. 와, 잘 던졌다. 오, 기대되는데 이번에는? 떨림이 있어요? 아니요.
아, 잘 던졌는데. 와. 이런. 우리는 바톤 터치.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보여줘야겠구만. 아니, 한번 연습으로만 던져보고. 아, 알겠어요. 그 찍어, 나도 그냥 연습으로 찍어볼게요. 어, 롱보드 투망 실력. 가끔 요러다가 잡힌 경우도 있어요. 무거워. 무거워요? 예, 네, 물살 때문에 그래요. 플라이어 가래. 아니, 혼자 몰래 가서 하길래. 저 몰래 찍었거든요. 아니, 연습 중이야. 아니, 방금 거 너무 심했다. 근데 이러다 잡힐 데가 없어요. 오! 어, 괜찮네. 어? 어? 오, 잡혔다. 잡혔다, 진짜로. 진짜 잡혔어. 전원데? 전화지? 잠깐만. 아, 맞아.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브리, 천천히. 나간다, 얘. 뭐 있었는데? 어, 뭐야? 하, 아, 나갔나봐. 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건데? 있죠? 있다. 아, 숭어구나. 숭어, 숭어, 새끼.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해. 자꾸 소중해. 아, 퍼덕 튀는 게 전원 줄 알았어요. 나도 파닥파닥. 잘 가. 봤지? 어, 그, 잘한다. 할 거 다 편집하고. 자, 깍두기 선수 나왔습니다. 깍두기. 잘해. 지금이야! 아, 팔이 짜르 그려버리네. 보림 설마 기대하는 거 아니죠, 지금? 왜 안 보여? 지금 여기서 수십 번을 던졌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동. 와, 여러분들. 어제 바로 여기서 하다가 저희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하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 엄청 많이 잡았대요. 진짜 세상을 잃은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다시 왔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절대 이동 안 하고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함께 했었던 이제 한국투망라이프 동호회 분들이신데, 자, 어제 밤에 엄청 많이 잡았대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또 숙소에서 쉬고 있는 타이밍이어가지고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잡으셔서 저는 너무 쉬워 보였는데 직접 와서 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 표정이 흡족하는데? 어,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오, 떨린다, 떨린다, 떨려. 떨려. 오! 왜? 우와! 와, 있다! 와! 와. 학공치다! 아, 크다! 와! 와, 학공치다, 학공치. 와, 학공치 사이즈 진짜 크다. 와, 이렇게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어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 이거 전어 아니야? 맞나? 와! 어, 뭐야, 손 들으셨는데? 어, 손 들으셨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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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와, 학공치. 저기도 있어요? 아, 와, 학공치. 이번에도 학공치가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한테 악암벌레가 있기도 한데. 어, 얘는 없네.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분이 되셨네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죠. 투망으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멋있다. 야, 학공치다. 악암벌레 맛있겠다. 와, 와, 최고 많이 잡으셨다. 우와, 아가도 9마리쯤 잡으셨다고. 아, 진짜요? 사장님, 황어 혹시 와. 모르시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 감사합니다. 동호회이신가요? 아니세요? 아, 그럼 아.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잘하신다. 와. 우와. 둘, 넷, 여섯 마리 나왔네. 우와. 진짜 학공차 많이 나오네. 이거 한 열 마리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니까요. 네. 아, 드디어. 아, 근데 진짜. 추우시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제 긴장이 풀렸어. 어, 야, 지금. 한 30분 동안 잔돌이 드는 보람이 있군. 이게 학공치인가요? 이게 학공치고 이게 문이 어디? 앉아서. 문이 어디 잡으신 거예요? 제가 좀 잡아요. 아, 잡으신 거예요? 네. 와,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없는데 지금 문이 오징어라 학공치가 눈앞에 오늘 얻어먹기 컨텐츠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맛있어. 와, 아, 맛있어. 형님 여기 한 넣어 드릴게요. 아니, 한 그래? 네. 아, 한 어? 야, 형 날름 걸리잖아. 어때요? 이게 뭐야? 닭꼬치야 이게? 닭꼬치요. 와, 약간 전어랑 먹어가네. 전어랑 치킨이요? 응. 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전어 같은데? 진짜로? 꼬들꼬들. 진짜 맛있는데요? 꼬들꼬들해요? 엄청 꼬들꼬들해요. 누가 하셨어요? 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늬 오징어라고 합니다. 무늬 오징어가 쌀만 먹어도 맛있고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오징어랑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달달하니 되게 맛있어요. 자, 와, 와,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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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초장 때문이 아니라 달짝지근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저희가 잡지는 못해도 우리는 학꽁치를 좀 얻어왔습니다. 학꽁치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입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아래 턱이 굉장히 뾰족한데 윗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 아시죠? 아간벌레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벌리면은 아간벌레가 웬만해서는 두 마리 중 한 마리꼴로는 아간벌레가 들어있거든요. 어, 얘는 없네. 자, 여기 보면은 와,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간벌레가 지금 갓 잡은 학꽁치 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10월달부터 많이 나온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좀 이르게 나왔고 이거는 구이나 보통 찜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 어종이죠. 아간벌레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 한 아가미에 두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한 놈이 손놈이 되고 한 놈이 앞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좀 부족했지만 나름 훈훈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투망으로 잡은 물고기도 보고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투망을 칠 때는 많은 분들의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바다에 왔을 때는 꼭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